이 괌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휴양지죠. 그런데 초대형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이 괌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괌에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휴가는커녕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호텔 내부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임산부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는 17층이라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요. 17층 올라갈 거야. 아이고. 에어컨과 방문을 여닫는 카드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페트도 물이 새는 바람에 지금 다 젖어서 사람들 내놨고요. 이렇게 더워서 창문 열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수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물이 새벽에 잠깐 나왔어요. 용변을 봐야 되는데 변기에 물을 못 내리니까 이제 로비 화장실을 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위생도 그렇고. 호텔방에 머물 수 없어 차로 피신했습니다. 네, 에어컨도 냉각수 문제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애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차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카드 결제와 현금 인출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연 식당도 많지 않아 즉석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기저귀나 분유, 이유식 등을 딱 맞게 갖고 와가지고 서로 부족해서 아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기저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필요 없고 얼른 돌아가고 싶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돼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노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아 호텔 로비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현지 호텔에서 신규 투숙이나 혹은 뭐 연장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다 떨어져 여유분을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뇨 고혈압 있으신데 그분이 고혈압 약이 조금 스페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구해주면 연락 주시겠다 그래서. 폐쇄된 괌 공항은 현재 활주로 복구 작업 중으로 오는 30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광객들이 앞으로 최소 사흘 이상을 더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외교부 괌 주재 공간인 주하간야 출장소 측은 교민단체와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